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갤럭시 SM이 어떤 기업인지 조금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종목은 보기 전에 이 기업에 대한 성격, 그리고 본질, 그리고 이 기업이 원래 주로 하는 사업, 지배구조 이런 거는 꼭 체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게 놓고 보면 자, 볼게요. 그럼 여기 이제 트리티니 에셋 매니지먼트고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조현준이 보이실 거예요. 조현준. 그 밑에 이제 조현상이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조현준하고 조현상은 어디서 많이 본 기억이 안 나십니까? 어디서 많이 봤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 있는 사람들이냐? 조씨죠, 조씨. 어디 조씨예요? 이 사람들이. 얘들이 효성조시잖아요. 효성조시입니다. 그래서 조현준, 조현상, 그리고 조성래는 누구냐? 조성래는 아빠죠. 이 조성래 잘 보세요. 조성래하고 또 이어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한국 타이어로 넘어가 볼까요? 조양래 보이십니까? 조양래. 조양래 보이십니까? 네, 조양래가 누구냐? 조성래의 동생입니다. 효성가하고 한국타이어하고 형제죠. 자, 이 기업들이 알고 보면 더 재밌습니다. 한국타이어. 이런 그리고 또이 조양래가 누구냐? 조양래가 또 누구냐? 누구겠어요? 조양래 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돈이죠. 우리가 그렇게 다 이어지죠.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여기 한국타이어 밑에 조현범이라고 보이십니까? 조현범. 조현범 보이세요? 조현범. 밑에 여기 조현범 보입니까? 이 조현범이 누구냐?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입니다. 그런 관계가 다 이어져 있는 이런 회사들인데요. 일단은 우리가 이 효성의 이 조현준 씨가 예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던 사람이 있죠. 뭐 이런 시츄에이션이 있나요? 하면서 뭐 그것이 알고 싶다 PD랑 막 싸웠다. 그 사람인데 갤럭시 SM은 이거는 여기 보면 SM 엔터테인먼트라고 있습니다. 이수만이 보이십니까? 그 SM 맞고요. 이수만도 우리가 아는 그 이수만이 맞습니다. 이 갤럭시아 SM은 이제 스포 엔터테인먼트를 표방하는데 추신수 아시죠? 추신수. 그리고 소년제. 바뀌었나? 얘가? 소년제가? 원래 소년제하고 지금 앞서 얘기했던 추신수 이런 애들 이제 아이비 월드와이드 스포츠 거기에 그거 있는데 지금은 여기 선수들 스포 엔터테인먼트를 추구하는 업체예요. 이 갤럭시 SM이. 여기 이제 스포츠 마케팅을 주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소년제 있었죠. 추신수. 그죠? 이름 까먹었네. 이 쇼트트랙 선수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스포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실제적으로 이런 업체들이 돈을 많이 못 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강색 적자죠. 근데 여기 지금 요 기업이 주가 추이를 보시면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앞에서 주가를 이렇게 이제 들어 올리고, 이 트리거다, 그죠? 이 주가가 밑에 매집이 이루어지면서 또다시 한번더 들어 올리고, 또다시 한번더큰 거래가 쏟았는데, 그럼 요 자리, 즉요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지지 또는 저항의 움직임이다. 이해가 되세요?
요 자리가 엄청 중요한 자리겠죠. 근데 이 3200원대를 기준으로만 봅시다. 헷갈리니까 우리가 이걸 잠깐 찍어볼게요. 봉만 보세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여기서 돌파가 이루어져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뺐다가 여기까지 올렸다가 뺐다가 다시 돌파가 했죠? 지지를 받다가 지지 못 받는 척 뺐다가 다시 한번 더 돌파가 이루어지는 듯 했으나 또 실패하고 또 다시 돌파가 이루어지는 듯 했으나 실패하고 돌파가 이루어지는 듯 했으나 실패하고 다시 한번 돌파를 이루어지는 듯 하다가 뺐어요. 네. 이 자리가 뭡니까? 3,100원 짜리가 엄청난 장이다. 그죠? 근데 다른 말로 바꿔서 본다면 이 자리가 다시 한 번 더 넘어간다면 그때는 시세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자리다. 왜냐? 지금 2010년도부터 약 10년 동안 돌파하지 못한 자리라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 밑에 또다시 매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자리가 어디였느냐? 그 밑에 자리가 밑에서 급락하고 쳐올렸던 자리가 이런 자리잖아요. 요 봉을 봐야 되죠. 급락하고 첫 양봉을 봐야 되니까. 자, 다 공식을 대입을 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마구잡이로 보는 거 아니에요. 공식을 대입해서 보는 겁니다. 2300원, 2400원, 자, 요 자리가 또 중요한 자리를 준다. 그러니까 요 자리에서 빡 무너지고, 자, 어떻게 됩니까? 요 자리에서 지금 또다시 박스권 만드는 게 이렇게 보이시나요? 만들고 뺐다가 더 빼보고 다시 한 번 더 자 이렇게 또 만들었다 그죠? 자, 그림이 어떻게 됩니까? 빵 치고 뺐다가 빵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자, 요 자리 보이세요? 요런 것들 2100원대가 주봉으로 들어가면 자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박스죠. 치고 뺐다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뺐다가 들었다가 빼고 치고 죽였다가 다시 빵 돌파됐기 때문에 지지는 어디다? 지지는 여기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요 밑에 이 2100원대가 상당한 지지 권역입니다. 오늘 장중에 2100원대를 보시면 보입니까? 여기가 딱 올려, 거래량이 나왔다, 거래량이 티가 나잖아요. 올렸다 빼고, 지지를 받고, 올렸다가, 다시 지지받고, 요렇게. 추세 넘어가면 보이세요? 요런 거를 주봉과 월봉을 통해서 봐가지고, 컬렉트를 한 다음에 요거를 일봉과 분봉에 대입을 했을 때, 그것이 맞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방금도, 월봉과 주봉을 보고 거기에다 맥점을 잡아서 그거를 지금 분봉에 입히니까 그게 맞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냥 결국에 2100원대가 의미 있는 자리인데 지금의 이런 움직임을 봤을 때는 2100원대를 밑으로 또 다시 한번 내린다는 게 힘들다고 저는 판단하는 거죠. 왜냐? 고가 권역에서 실패한 흔적이 남아있고 그런데 밑에서 다시 한번 더 3종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이 자리에 힘겹게 넘겼는데 다시 이걸 뺀다? 그니까 요 위에 있는 물량은 어떻게 할 건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논리적인 부분 자체가 저는 이럴 때는 성립이 안 된다 보거든요. 그럼 만약에 내가 세력이라면 이 자리를 죽이지는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지금 다시 한번 더 급등봉을 한 개 만들어서 앞서 봤던 최종적으로 3200원대까지 만약에 한번 요번 슈팅한다면 이때는 뭔가에 대한 강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그게 회사 내부적인 분명히 뭔가에 대한 재료는 있겠지만 시중에 밝혀지진 않겠죠. 근데 요번에 오늘의 요 상승은 저는 의미를 둘 필요가 있는 상승이다 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거는 유심있게 좀 보셔야 돼요. 저는 세력들의 최종 목표가 일단은 1차적으로 3200원 거기까지 보고 가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중요한 매집 가격은 2100원입니다.